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 업무, 파이썬 스트리밍과 그다음에 이제 가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함수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 가상 데이터 생성 및 조회라고 하는 페이지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스트리밍으로 이용해서 앞에 UI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 개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결과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개의 데이터를 단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가상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상 데이터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있는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요거는 조합을 한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20개 데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20개 데이터가 또 가상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가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할 때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딩을 좀 주요 포인트는 제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는 이제 실제 코딩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MongoDB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aker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생성이 되면은 우선 MongoDB에 저장을 하고 저희는 그 MongoDB에 저장했던 것들을 이 Pandas를 이용해서 데이터 스트림으로 저희가 정보들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MongoDB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치기보다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몽고DB,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몽고DB를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27,017 포트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페이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페이커 데이터베이스라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컬렉션, 한마디로 이게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컬렉션 정보들이 기존에 있다면은 그것들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컬렉션, 그런 네임, 그 다음에 이제 페이크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될 건데 이미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요 지정했던 요 변수의 이름들은 어디에서 사용하려면은 저희가 컬렉션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임즈죠. 네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설정했던 데이터베이스에 컬렉션 네임즈라고 하면은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의 컬렉션 정보들을 다 가져와요. 요게 그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새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다른 컬렉션 네임들이 쌓이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이 페이크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복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B에서 저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네임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랍을 해가지고 저희가 없앱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시면은 좀 깔끔하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DB에,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 네임으로 저희가 생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ke 함수를 저희가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fake, 그 다음에 KOKR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네이밍,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제가 한번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넘버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10개라고 하는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은 10개 정보들이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이용해서 범위만큼 생성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페이크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키하고 밸류값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 이메일, 그 다음에 랜덤 언더바 INT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숫자 형태로 저희가 최소 18, 그 다음에 80,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나이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랜덤 언더바 INT라고 하는 이 함수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다음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성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인서트 원으로 해가지고 요 정보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요 코드까지만 하면은 이제 몽고DB에 저희가 그 페이크 함수들, 페이커 그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가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동작을 시키고 난 뒤에 몽고DB 쪽에서 실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됐는가 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즈 몽고DB를 하면 이제 커넥트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 보시면 페이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컬렉션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10개의 데이터 정보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에이지, 어드레스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 스트리머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겠죠. 아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정보들이 지금 다 삭제돼 가지고 여기 아직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생성할 데이터 숫자를 입력을 하게 돼 있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하는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했던 이 숫자 정보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소스코드에 봤을 때이 부분에 이 정보들이 입력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함수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작업들을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generate fake data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들여쓰기 해가지고 한칸 뒤로 가고, 그 다음에 number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던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저희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후에 좀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 데이터 생성 및 조회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 그 타이틀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레코드 정보들은 저희가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st 넘버 인풋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입력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도 옵션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넘버 인풋 안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밸류 값은 1,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최대한의 밸류 값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너무나 많이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렇고요. 100개 정도를 생성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같은 걸 이제 버튼을 저희가 클릭하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제너레이터 페이크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함수를 불러올 겁니다. 그 다음 위에서 받았던 넘버 레코드 값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서세스를 하게 될 거죠. 그래서 이 서세스는 저희가 넘버 레코드 값들이 정상 데이터 생성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스트링 같은 경우에 저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동화 업무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데이터들을 나는 성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0개 입력하고 가짜 데이터 생성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요. 요걸 이제 우리 눈에는 아직은 안 보이고, 실제 이제 몽고DB 쪽에서는 데이터들이 이제 새로 고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테이블 형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판다스 쪽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데이터 정보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판다스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몽고DB 쪽에서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져올 건데, find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다스 쪽에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요 정보들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시면은 요 안에 요 형식, 위에서 저희가 했던 요런 형식들 정보들이 그대로 정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오고요. 요 형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그 스트림 쪽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요 값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은 테이블 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이블로 보던 요걸로 보던 어차피 그 보이는 것들이 비슷하게 보여요. 어차피 전체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만 했던 거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개 데이터 얼마나 걸리나 봅시다.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빠르죠.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50개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이나 그런 것들로 변환이 돼가지고 가짜 데이터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 업무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